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여우수와, 여호수아서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일,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크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나아갈 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 운동의 어, 전도 운동 속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2018년도 우리 3반기 전도 운동의 디데이 날짜가 5월 13일, 또 20일, 27일로 정해지고. 그날 초대할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초청하고 있는 우리 주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2부 예배 때 80명이 우리 초청되었고,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100여 명이 우리 초청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시간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았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신부가 찾았을 때, 또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리 관점으로 볼때 5월 9일에 있었던 효잔치 때 2000여 명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지난 13일에 한 180여 명의 세가족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상반기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을 봐야 의미 있는 우리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상반기 전도 운동 속에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려야 되는데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열 명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또 여호사와 갈렘은 이미 그 땅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 성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사와 갈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3반기 전도 운동의 이 디데이 디데이 날짜가 선포될 때 모든 지역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 조장들이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캠프를 간다고 할때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캠프 팀이 가기도 전에 떠나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하고. 그 지역에 흑암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역과 현장을 들어가는데 열 명의 전탐꾼은 불신앙의 언약을 붙잡고 되고 두 명의 전탐꾼은 믿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완전 다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산반기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우리 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리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전도 운동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인데, 그때마다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줬는데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전도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것이 분위기를 따라가거나... 나의 생각을 따라가나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대학위원회 제자훈련 때 우리가 왜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표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한금 어장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선자들을 이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복음으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에 "매일 한복씩 돌대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 기도를 말하는데, 매일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건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가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무엇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면 초대되는, 초대되는 그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못 온다고 하는 이 전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을 갖다 주, 가져다 주는 이 흑암을 꺾여야 되고 또한 대부분이 처음 오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 정말 그 마음의 밭이 오토밭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올때그 영적인 상태가 오토밭이 아니라 길가밭이고 또 돌밭이고 가시밭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두 대상자들이 그 마음의 밭이 오토밭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토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사단이 이렇게 발악한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는 그 시간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듣다가도 영접기도할 때 너무 신기하게 그 시간에 전화가 오거나 또 문자가 오거나 해서 집중할 수 없도록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전도대상자를 매일 기도하면서 갑작이라는 흑암과 또이 전두대상자의 마음에 밭을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우수와서 우리 6장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절에 너희는 6일 동안 여리고를돌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 성을 노는데 어떻게 보면 성 위에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공격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입에서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 고가 무너질 그날까지 불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이 새생명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 가끔씩 저에게 불신앙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날 해야 하는 이 공연들이었습니다. 대학위원회에서 공연들을 이 준비하면서 처음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시킬 때마다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날까지 이 공연이 완성이 될까 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주셨던 이 확신은 뭐였냐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 공연을 너무 은혜 속에서 준비하고 또 그날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순간순간 이불신앙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마지막 날에 일제히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20일, 27일, 이 새생명 초청의 날에, 날은 모든 송도님들이 원리스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집분자들과 모든 송도님들이 영원 구원을 향한 원리스가 되는 날이면서 또세 가족은 하나님과 원니스가 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집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사단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러면서 원니스 되어져서 기도할 때열리구가 무너진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앞으로 있을 우리 5월 20일 또 27일 이 새생명 초청 우리 주의를 놓고서 영혼 구원을 향한 원리스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우수와서 우리 6장 22절에서 23절에 중요한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나압이라는 중요한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압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자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현장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3반기 전도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이 여리고 작전에 끝이고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이 시작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제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에,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제자인데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복음에 집중할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의 지조의 문과 말씀 운동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이 전도 운동 속에 제자라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되어서 전도 운동 속에 제자라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